자, 그러면 두 번째 명장면까지 만나보시죠. 쓸데없는 일들 모두 집어치고 날 좀 쳐다봐줘. 날 속이지 말고 잊지 마 계약서의 내용을. 너는 날 만족시켜야만 해. 사랑해 달라고 할 때마다 단지 피곤해 귀찮아 짜증냈어. 날 갖고 놀지 마. 왜 날 실망시켜. 날 속이는 거야. 핑계라도 대봐. 난 아무 느낌 없어. 더 이상 흥분되지 않아. 창문 깨고 자물쇠 딱 움치고.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. 너무 쉬워. 흥분되지가 않아. 자꾸만 이러면 나 못 참아. 날 좀 봐. 같은 내 모습 화가 나. 더 이상 못 참겠어. 빨리 만져줘. 안아줘. 사랑해줘. 변명할 생각 마. 설득할 생각도 이젠 필요 없어. 날 피해가지 마. 쓰리미지 마. 아무때나 난한해. 특히 이런 기분엔 타협하면서 참았어. 이젠 고소할지 몰라. 왜 일밤을 망쳐. 왜날 부정해야 돼. 불평 그만할게. 날 만족시켜줘. 제발 쓰니. 싫다고 말했다.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날 느껴본 적 있어? 있어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말하지 마. 이제 정말 지겨워. 짜증나. 미치겠어. 집중해 나한테. 어린애 지금 말아. 복종할 테니. 난 너의 공범자. 절대 배신한 스미. 스미. 오, 강렬한 와. 마무리. 이 장면에서 뮤지컬 이 제목과 동명인 스릴미라는 넘버가 등장하는데 2인극의 묘미를 여기서 정말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에너지의 싸움이랄까요? 맞아요. 밀당이 확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온 정신을 다해서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마음이 동하기도 마련이거든요. 어떻게 두 분이 바라보는 어떤 서로에 대한 감정 그런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다른 배역들도 있지만 이담이 형이랑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연습하면서 했을 때 많이 느꼈던 거는 뭔가 이런 그런 사람의 그런 매력적인 그런 걸 떠나서 네. 이가 갖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쾌락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사람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그 나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할 수도 있구나. 사람이 그런 외적인 거, 뭐 내적인 거 말고도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멋있어서도 좋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. 꼭 이게 뭐 딱 상대에 대한 매력을 뭐 찾는다라기보다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 다양한 감정을 네.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는 그 극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것 자체가 자극이라는 건 계속해서 더 커져야지만이 느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른 그리고 계약사항을 지키라고 당연히 계약서를 썼으니까 하는 나에게 자기는 지키지 않아. 맞아요. 오, 자기는 막 우리는 저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썼어야 돼. 그래서 그쵸? 아까 전에 아, 그래서, 그래서 썼어야 되는 거. 그래서 어길 시에 네. 자꾸 어기니까 네. 아. 제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거 중재 들어가야 됩니까?